평등한 남녀 관계란 그 사람을 자기로 투사하지 않고 의존하지 않을수록 평등한 관계가 되지요. 그 사람이 나라고 투사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집착하게 돼. 그 사람이 조금 잘못하면 잘하라고. 내 수치니까, 이 사람의 수치가.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잘하면 내가 우쭐우쭐해. 나니까. 이럴 때 평등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사람에게 의존하면 할수록 내가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이 마음이 너무 들킬까봐 두려워서 오히려 무시하고 수치 주면서 나는 사랑받고 싶지 않은 척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굴종적이 돼서 다 해줘 이 사람이 해달라는 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건 남녀 문제뿐이 아니라 투자를 안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봐, 가족도 가족이 수치를 떨면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짓을 하면 너무 수치가 올라오잖아. 남이 그러면 안 수치스러워. 근데 내 가족이 그러면 수치스러워요. 왜냐하면 나로 투사하거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겪는 거야. 모든 에고의 괴로움은 거기서 시작돼요. 나로 투사하는 데서. 그래서 막 집착하면서 하지 말라고 막 말리고 또는 막 자랑스러우면 내가 같이 우쭐거리고 내가 같이 우쭐거리다 망신 많이 당하죠. 자기 남편이 육군 대장이지 내가 대장이야? 근데 막그 밑에 있는 소장 부인들 불러서 김치 담그게 하고 이랬다가 수치 당하잖아요. 그렇죠? 투사가 수치를 떨고 되게 수치 당하게 하고 그것 때문에 되게 괴로움을 겪거든. 거기에서 벗어나는 게 많고 뭐예요? 투사가 깨지면 깨진 다음에 알아. 내가 이상했다는 걸. 나 같은 경우도 나와 아주 가까운 사람이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그러면 그 되게 괴로워하면서 집착하면서 말렸거든. 예전에. 근데 지금은 괴로워하지 않아요. 고쳐주려고 혼을 낼지언정 내가 괴로울 게 없는 거야. 나로 투사하진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괴로움을 안 겪는다. 투사가 없으면. 괴로움을 안 겪으면 집착하지도 않고 의존하지도 않게 돼요. 괴로움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어려운 거지. 그 괴로움을 벗어나서 이 사람의 어떤 것도 다 받아들일 때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아무리 수치 떨고 그래도 그냥 이 수치가 내 수치이지만 동시에 내 수치가 아님을 알고 그냥 괴로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그럴 때 평등하게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인정해주면서. 그게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평등이란 어디까지의 평등인가. 어느 정도 평등한 부부라고 해도 들어가서 얘기 들어보면 불평등하게 꼭 존재하거든. 그래서 완전한 평등은 남자, 여자 간의 평등을 넘어서서 인간의 평등, 그리고 동물, 식물, 인간이 다 갖고 이 우주 산란만상이 평등 자리에 있다는 걸 보는 깨달음까지 가야 진짜 평등은 이루어지는 거라 지금 묻는 질문이 어디까지 평등을 얘기하는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 정도면 평등해. 했던 게 서양 가면은, 그거 평등 아니네?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 한국 여자가 외국 남자랑 결혼해서 사는데 한 1년 놀았대요. 처음에는 좀 일해야지 근데 놀다 보니까 너무 편하더래. 그래서 계속 놀았대. 한국 남자들은 그거 용인하잖아. 근데 어느 날 정색을 하고 그 외국 남자가 자기를 불러 앉히더니 내가 번 돈을 왜 너한테 줘야 되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러면서 너도 돈을 벌어. 그래서 둘이 같이 생활하는데 왜 내가 너한테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되니? 이렇게 묻더래요. 그때 이분이 굉장히 화가 처음에 나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게 되게 평등이 아닌 관계였구나. 내가 당연하다고 했던 게 당연히 아니었구나. 한국 여자라서 느끼는 당연이었구나. 남자가 벌어오고 여자가 그냥 살림하고 그냥 하는 게. 그래서 자기가 그때부터 정신 차려서 다시 일을 해서 성공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평등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평등하고 싶은데 어떤 게 불평등인지 모르는 거야. 거기에 젖어버리면. 정치인들이 맨날 싸움하면서 저게 이상한 줄 모르는데 맨날 싸움했으니까 싸움이 너무 당연한 거지. 거기에 젖어버리면 원래 이런 거지. 국민들도 정치 또 싸우네. 안 싸우면 잘했다. 이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제 안 싸우면 그냥 괜찮다. 이것처럼 남녀 사이에도 지금 너무 이 불평등을 당연한 거로 받아들인 우리가 그걸 관념이라고 하죠. 그렇죠? 상호 관계가 딱 틀이 잡혀서 그거를 알아차리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남자, 여자 불평등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있구나. 그걸 알아차리면서 하나씩 깨가는 게 필요하고, 그게 완전한 평등이 실현되려면
깨달아야 되겠죠. 모든 만물이 평등자리에 있다는 거를 몸과 마음으로 완전히 자각하는 깨달음이 돼야 남녀의 평등도 완벽하게 실현이 되는 거예요.